거후유 먼저 기도 먼저 하지요. 사랑 예수생명교회 우리 지체 여러분 사랑, 또 우리 유튜브 가족 페이스북 여러분 사랑, 뉴욕에서 주일 예배합니다. 먼저 우리 기도 좀 할까요?
Sir, are you watching the Facebook right now? Okay. 골로새 로요 알로쇼라 보이 골로새 도요 이로쇼라 봐요 이어도쇼 They are already watching this. Oh, your poya tala. Go, your soul. He, your soul. He, your soul. Thank you.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 시간으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함께 우리 뉴욕에 있는 우리 피로 목사님과 황혜선 선교사님과 또 우리 모든 예수생명 교회 신학교 예수생명 신학교 학생들 또 예수생명 우리 지체들 또 유튜브 가족 페이스북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이 예배일진데 우리가 그동안에 몇십 년을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살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사는 매일매일 선악과를 먹으며 살았기에 그동안 우리가 인생에서 너무나도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인생을 살았나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고 또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으며 또한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영적인 찌꺼러기와 또한 쓴뿌리와 상처가 있음을 언제나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감사하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또한 목숨을 주셨고 우리에게 당신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러한 건강을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전 세계에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을 당신께 올려드리며 생명의 책에 이름이 쓰여진 사람들의 그 모든 영혼들을 당신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나 이기적으로 살았고 우리만 생각하고 정말로 복음이 아직 안 전해진 땅과 또한 복음이 전해졌어도 제대로 복음이 뿌리 내리지 못한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얼마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물을 흘리시는지 가르쳐 주셔서 또한 감사하나이다. 우리는 그저 먼지이고 티끌이지인데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당신에게 원하겠나이까. 또한 거룩하신 영, 진리의 영,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을 또한 우리에게 선물로 매일매일 주시며 제한 없이 성령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니 하나님과도 같이 그렇게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은 당신의 은혜와 자비를 가지신 창조주가 당신인 것인 것이 우리는 너무나도 기쁘고 그러한 분이 우리의 아빠,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나이다. 하나님 그동안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왔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속히 마귀에 눌려있는 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것을 바치고 우리의 인생마저 당신께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며 앞으로도 그렇게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과 저희가 만나는 시간입니다.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의 눈과 귀와 입술과 또한 우리가 머리로 마음으로 또 손과 발로 우리의 몸으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또한 습관적으로 당신 앞에서 짓는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성의 불로 태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사 우리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당신을 가깝게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영적인 양식을 먹고 우리의 영혼들이 소생되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성령님이여 이끌어가 주시고 장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혹시 아직 용서 안한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그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의 힘으로 그들을 용서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는 것처럼 또한 용서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오니 그들도 죽기 전에 예수님의 그 회개에서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혹시라도 아직 인간관계에 있어서 화해하지 않은 관계가 있다면 그것 또한 지금 올려드리나이다.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하시며 우리 또한 그들과 화해를 할수 있었는데도 혹시라도 안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올려드리오니 이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당신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오니 우리가 아직 화해를 입으로 못했어도 지금 이 순간에 마음으로 당신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그들을 용서하나이다. 아버지여, 이 예배를 흐명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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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ra. 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요 말씀은요, 열왕기하 16장 주셨습니다. 1절에서 20절인데요,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열왕기하 1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한국 서대문 우리 예수생명교회 잘 보입니까? 잘 보이시면 누가 타입 쳐주세요. 사랑이라고. 자, 열왕기하 16장 같이 읽습니다. 열왕기하 16장. Today the gospel is the second Kings chapter 16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르말랴의 아들 베가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 70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벨레셋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엿줄 이래만 쓰게 하라 하며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에 옆판을 떠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서적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주일 말씀 주님께서 주신 것이요. 열왕기하 16장 주셨고 이것은 유다의 왕 이야기인데 유다의 왕 중에서 잘하는 왕이 아니라 되게 못하는 왕 우상 숭배하고 또 감히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것이 서야 될 곳에 아수르 왕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돼요? 18절에 보면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마음대로 하나님의 것을 바꾸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가 아닌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의 것을 그대로 그렇게 또 제사도 드리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오늘날로 치자면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다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바탕으로 그걸 기반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WCC 예수가 없이도 구원이 있다라는 사탄과 같이 손잡는 그러한 지금 현상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고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죠. 그것을 지금 사실은 나타내는 것이죠. 그죠? 무슨 죄송하지만 지금 안경 좀 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뭐예요? 이미 사실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나라의 것을 받아들이는 다른 신의 것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것으로만 가야 되는데 다른 그 사탄의 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이 오늘 나오는 이 아하스 왕 히스기야의 그 아버지죠. 아하스 왕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졌는가. 그리고 아하스 왕을 데려가시는 그 이야기인데
선생님께서 오늘 이 열왕기하 16장을 통해서 주시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이것은 단지 어느 한 나라의 그 나라를 통치하는 정치가, 뭐 왕이면 왕, 대통령이면 대통령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으로만 가야 되는데, 우상숭배의 것을 섞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왕을 치신다, 그 정치가를 치신다는 이야기를 오늘 주셨고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지금 문재인이가, 지금 김일성, 김정일, 또 그들을 우상숭배하고, 또 김정은을 우상숭배하는 그 북한한테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주고, 그죠? 많은 것들을 제 북한에 보냈죠. 그리고, 또한 지금 대한민국을, 한국을 북한한테 연방통일제로 지금 바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후지 언론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지금 문재인이는 북한을 돕고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한국을 북한에 주려고 하는 그러한 친북 중의 친북이라고 그렇게 언론에는 나왔어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언론에는 그렇게 안 나오고 있죠. 대한민국 언론은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이미 좌경화가 많이 돼갖고 그런 말들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된다고 전에도 그 전에 방송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그 왕이 됐던, 대통령이 됐던, 통치자가 됐던, 그죠? 하나님의 것을 지키지 못할 때는 그거에 대한 커다란 생션이 있다. 주님이 목숨을 가져가시겠다. 오늘 아스왕을 데려가신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유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훔치거나 그런 우상숭배의 것을 그 나라에 갖고 오거나, 그죠? 또는 그 우상숭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것을 바치거나 하면 하나님께서 치시겠다, 데려가시겠다, 목숨을 끊어놓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아멘. 아멘. 오늘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것은 단지 또한 왕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너희들 개개인의 한테도 적용이 된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또한 우리도 왕이죠. 우리는 어떤 왕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죠? 왕 같은 제사장.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죠.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들이죠. 왕 같은 제사장인데, 우리의 개인의 인생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어떤 사탄의 것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말에, 또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사탄의 것을 여러분들이 넣었다라면, 넣는다라면, 그것 또한 사형감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뭐 불교에 불상을 집에다 갖다 놓고 우리가 절하는 것도 아니고, 크리스천으로서, 그죠? 그렇다고 뭐 우리가, 뭐 힌두교의 어떤 그림이 그려진 그런 우상 숭배의 그 그림을 우리가 갖다 놓고 기도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왜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예를 들어서 이런 우리가 조심해야 될건 뭐가 있냐면, 우리의 문화 중에서 사탄의 문화가 있어요. 사탄의 문화가 있어요. 사탄에서부터 온 문화들이 있는데, 그런 문화를 우리가 즐긴다면 어떻게 돼요? 그렇다면 그것은 우상, 그야말로 마귀의 것을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성전이죠, 그죠? 지금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막 옮기고 막 손을 대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근데 우리도 성전이죠. 너희 안에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지 알지 못하느뇨. 말씀하신 것처럼 뭐예요? 우리도 성전입니다. 우리도 걸어 다니는 성전, 그죠? 이동 성전인데. 그래서 마태복음도 그렇고, 우리 또 창세기도 그렇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대를 잇는 것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죠?
그거는 무슨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자식을 낳을 때 또는 영적인 자식을 낳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업, 예수님의 기업을 잇는다는 것인데,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계속 잇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죠? 또 만왕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과연 우리라는 성전 안에, 그죠? 우리가 성전이죠? 우리라는 성전 안에 마귀의 것을, 사탄의 것을 혹시 가져다 놓지는 않은가? 이 성전을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죠? 마귀의 것을 혹시 우리가 갖다 놓는 것은 없는가? 예를 들어서, 남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성령의 것이 아니라 마귀의 것이죠. 사탄이 주는 것이죠.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자랑하거나 뽐내거나 교만하거나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않거나 그죠? 불안해하거나 자꾸 걱정하거나 마귀의 것을 우리가 우리의 성전에 계속 갖다 놓는다면 그것마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깨끗한 성전이어야 하는데 성령 충만인 성령님만 계시는 성전이어야 하는데 더러운 마귀의 것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 하나님은 마치도 우리 그이왕 이름이 뭐예요?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보존을 못한 것처럼 그죠? 것처럼 그야말로 우상 숭배하는 나라 와 친했단 말이죠. 두려워했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개개인이 우리 안에 성전이라는 우리 안에 이 더러운 것들, 마귀의 것들, 사탄의 것들을 갖고 있으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당하고 또그 죽음은 무슨 말이에요? 내일 당장이라든가 뭐 언제 우리의 죽음이 짧아질 수도 있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는 뭡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죽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하고 하와가 뱀한테 그 속아서 선악과를 먹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그죠? 우리 아담한테 뭐라 그랬어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와가 뱀이 속였을 때 뱀이 물어봤죠? 이거 먹으면 여기 있는 거다 먹지 말라 그랬어? 에덴 동산에 있는 거?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야. 다 먹어도 된대. 이 중앙에 있는 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다.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그랬다. 만지거나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을 잘못했죠, 하와가. 그런데 이렇게 한번 아니야. 이거 먹어보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라고 뱀이 거짓말을 했을 때 어떻게 돼요? 그거를 딱 잡았는데 안 죽었어요. 그죠? 또 먹었는데도 안 죽었어.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너가 이 선악과를 먹을 때는 정녕 뭐예요? 죽으리라라고 얘기한 것은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너의 영이 죽는다는 얘기죠. 그죠? 먹자마자 죽지 않았죠. 먹고 난데도 안 죽었어. 그러니까 이 육적으로 받아들인 아담과 하와는 오, 먹어도 안 죽네. 뱀의 말이 맞네.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혼돈에 빠지고 또 타락의 길로 빠지는 것이죠. 우리 지난번에 우리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는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수많은 따랐던 사람들이 떠납니다. 거기서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는데 로마서 7장하고 8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는데 우리의 속사람이 뭐예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뜻으로 예수님은 영으로 얘기했는데 그 수많은 따라다녔던 무리들이 뭐예요? 육으로 받아들여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는다라고 얘기하신 것은 너의 영이 죽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아담하고 하와는 뱀의 꼬임에 들어가 넘어서 먼저 하와가 꼬심을 당했죠. 유혹을 받았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마라. 만지거나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로 하나님의 언약을 맘대로 이렇게 바꿨어요. 그랬더니 따서 먹으니까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운 그 선악과를 따서 먹으니까 죽진 바로 그때 육체적으로 죽진 않았지만 영이 죽었죠.
왜냐면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어떻게 돼요? 후하고 생기를 불어넣은 것이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 영이 죽은 것은 뭐예요? 쉽게 말하자면 성령이 떠났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신약에도 나오죠. 성령님이 소멸치 않게 성령을 소멸치 않게 해라. 그건 뭐예요?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떠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빨리 회개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이 누구랑 싸운다, 다툰다, 그러면 해가 지기 전에 빨리 화해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게 계속 마귀의 씨앗이 여기서 퍼지고 퍼지고 퍼져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영혼 육에 이 우상 숭배의 것, 사탄의 것을 가져다 놓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성전이 더러워지니까 성령님은 더러운 곳에 있고 싶지도 않고 있어서도 안 되니까 떠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꾸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면 그걸 용서해 줘요. 주세요. 예수의 피를 막 계속 씻어야 돼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아니 그러면은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맨날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건가? 물론 우리가 항상 이 악의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더러운 어두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너희들은 수없이 죄를 지으니까 1분 후에 또죄 짓고 또죄 짓고 생각으로 죄 짓고 마음으로 죄 짓고 계속 죄 지으니까 계속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면서 기도해라. 그래야 깨끗해진다. 그래야 이 성전이 깨끗해진다. 우리 왜 집안 청소를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밥을 먹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밥을 먹고 할때 테이블에 우리 뭐 먹다가 흘리죠. 된장찌개 이렇게 해서 먹다가 흘리고 뭐 반찬도 흘리죠. 그죠? 그럼 한번 쳤으니까 또안 쳐요? 그렇지 않죠? 떨어지면 바로 치우죠. 지저분한 거 바로 치웁니다.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더러운 생각이나 악의 것이 있을 때는 바로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기도하면서 바로바로 씻어야 하는 것이죠. 그죠? 아멘. 우리가 얼마나 아까 우리 회개 기도할 때 우리 예배하기 전에 말씀 나누기 전에 주님께 기도를 올리는데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방언 찬송을 했는데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이런 기도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있는 곳은 악에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주님인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되고 또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그분이 오시는 길을 어떻게 돼요? 예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바르게 예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열왕기하 16장을 읽어봤을 때 아하스 왕이 미쳤나 봐. 왜, 어? 그 아수르 왕을 두려워해서 아수르의 제사 방법을 하질 않나. 그리고 또 자기가 마음대로 오직 노뜨자는 내가 죽기 엿줄 이래만 쓰게 하라.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쓰질 않나. 어? 개인적인 목적으로 쓴 거예요, 제단을. 하질 않나.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 자기 중심으로, 그죠? 하나님과, 백성들과, 그죠? 백성들과의 관계를 왕으로서 그것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커다란 책임이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왕이 제사장을 갖고 흔들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WCC의 경우 그 WCC가 뭡니까? 공산주의를 도와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충격 WCC의 실체 한번 쳐보면 역사적으로 WCC가 공산주의를 돕는 게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냐면은 공산주의를 돕는 WCC가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의 그 한교총이라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국 커다란 그 교단들이 그죠? 그 WCC하고 또 베리칩이 666이 아니라는 그 교단하고 예장합동하고 하나가 돼서 이제 다한 덩어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이 열왕기하 16장에 나오는 것처럼 왕이 통치권을 갖고 있는 왕이 어떻게 돼요? 왕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오히려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제사장이 정말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께 제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일을 하게끔 도와주지 못한망정 오히려 우상 숭배를 지금 따르고 있는 우상 숭배의 신을 따르라고 시키고 있어요. 왕이 아하스 왕이 제사장한테 그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나쁜 정치가 그 하나님의 그 테두리를 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을 건드리는 것이고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돼요? 또 다른 나라들도 지금 WCC를 교회에서 받아들인 것은 다 타락한 것이죠. 제사장들이 타락을 했고요. 왕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 아하스 왕처럼 내가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애국자분들이 태극기 집회도 하시고 여러분들 집까지 팔면서 그죠? 애국 활동을 하시고 물론 하셨고 그런 분들이 또 있기에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지금 공산주의 넘어갈까 바로 일보 직전인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계를 느끼실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에 너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하셔야지 그 나라는 지킬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정말로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한명한 명이 회개를 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여러분이라는 그 성전 안에 특히 예수님 믿으신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다른 우상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다 더러워져서 하나님이 그냥 한국을 밟아버리실 수가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 문재인이가 주장하고 있는 게 뭐예요? 미군 나가라, 미군 철수해라를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가 방송이 죽어 있고, 언론이 죽어 있고, 교육도 종교적 교육을 하고 있고, 어느 학교에 그 뭐예요? 교과서는 북한하고 똑같다 그러던데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각자의 역할을 잘 못했고 제사장들이 지금 넘어졌기 때문에 사탄 앞에서 자빠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제사장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겠죠. 이미 하나님은 계산하고 계시겠죠. 그죠? 오늘 여기에 나오는 아하스 왕이 하라는 대로 한다 그랬죠. 제사장 우리아가. 그러니까 이미 벌을 받은 거나 다름이 없는데. 그러면 깨어있는 여러분 같은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안에, 성전이 여러분 안에 어떤 더러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없는가? 사탄을 따르고 있는 우상이 여러분 안에 없는 걸 봐야 됩니다. 자존심도 예수님과는 맞지 않고요. 그죠? 또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려고, 높게 여기려고, 자랑하는 것도 하나님과도 맞지 않고요. 그죠? 또 사탄을 따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맞지 않고요. 교만한 것은 사탄의 것입니다. 그러면 암만 여러분이 기도하고, 암만 여러분이 예배하고, 암만 여러분이 봉사를 하고, 양선을 해도, 노숙자 돕는 사역도 하고, 모두 해도,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마음이 더럽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그것은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의 그 죽음이라는 그 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 생명교회 지체들과 또 우리 예수 생명 신학교 여러분, 또한 우리 페이스북 가족들, 또 유튜브 가족들, 또 유엔 가족들, 또 우리가 앞으로 성경 52개 도시는 영혼들, 또한 우리 애국자분들도 그것을 깨닫기 바라면서 우리 계속 40일 금식 하고 있는데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후원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2부 예배는 노숙자, 그죠? 2부 나갈 텐데 그때도 우리 기도할 것이고요. 잘 하시고 그러면은 준비되신 분들은 십일조나 헌금 주님께 올려주시고 기도 제목은 다 써서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유튜브 가족도 페이스북 가족들도 선교비 또는 주님께 올려드린 헌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지요. 사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